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 85.9%가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가 필요하다는 현장 여론이 알려진 바도 있습니다. 이름에도 영세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공감대가 부족하고 준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현행법대로 시행될 경우 가뜩이나 지금 고물가와 고금리 등으로 경영 환경마저 열악하여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범법자 양산과 기업 도산 등으로 사회적 혼란을 물론 국가 경쟁력 상실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서울신문 사설을 설명해 드리고요. 논평을 해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제 고위협의회를 열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 확대 적용하려던 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법입니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 당시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서는 2년을 유예했습니다.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준비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경영계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노동계 의견이 팽팽히 맞서 왔습니다.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되겠지만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운데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적지 않고요. 그 여파로 해당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근로자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50인 미만 회원업체 641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조치를 마쳤다고 답한 기업이 22.6%에 불과했습니다. 괜한 걱정이 아닌 셈입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달 23일 정부의 준비 소홀에 대한 사과와 산업 안전을 위한 구체적 계획 등을 전제 조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바도 있습니다. 당정이 재해 예방, 인력 양성, 활용 지원, 기술 시설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범정부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해 이달 안으로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도 확충하겠다고 한 만큼 야당도 유예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하는 것 찬성하시죠? 예. 산재 사망자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나오는 현실을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전면적으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현실적인 부작용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 가운데 범법자가 양산될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범법자로 사업장이 문을 닫게 되면 근로자들은 피해가 막심합니다. 그렇다면 국가적으로도 혼란이 야기되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처벌을 위한 처벌을 방지하여 법적인 안정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